영화를 울리면서 참도 먹고 참 사는데 우리네 인생은 왜 이렇게 오늘날 이런 날이라서 왜 이렇게 또 무슨 거리가 대비한단 말이오. 잘났다고 갈증 마시고 못났다고 밟아도 차지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있다고 거들먹지 마시고 없는 사람 보거들라 한 분이라도 보태주면 그것도 적선이요. 내 말이 맞아 안 맞아? 감사합니다. 아이고 여우리 국장 한번 시자. 우리 전체적으로 풍량한 탈을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양밖에 나왔으니 노래 소리도 좋지만은 저희들이 들려드리는 복장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는 것도 각설이 마련하는 뭔가를 얻어가는 겁니다. 사실 이런 소리는 우리 동네 국악분들이면 들을 수 있지만 우리 품마들은요 이 제각기 동작이 틀리지만 가락은 하나입니다. 네, 흥에 겨워서 장단 맞춰 춤을 추는 우리 광대 같은 인생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 쳐주시면 그 힘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큰 사람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뭐 여기서 그 더커봤자 키밥이 더커서 이제는 쫄아들었으면 쫄아들었지 키는 크긴 틀렸고 그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박수 한번 보태주고 잘한다 잘한다 진짜 한마디 해주면 그것도 적선이요. 내 말이 맞지요? 그럼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요 남을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. 왜냐면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.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전했어. 바뀌었다 이 말이야. 칭찬은 자꾸 해주면 횟수를 좋아요. 그리고 집에 이제 들어가시고 부모도 여보 사랑해. 오늘 당신이 정말 멋졌어요. 힘들지요? 해봐. 아, 또 우리 옆에 오늘 마음이 다르 뒤질 때가 다 됐나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자꾸 그것도 습관화 되면요. 서로 다섯 그리 줍니다. 진짜 이렇게 바로 남남끼리 만나서 평생을 사는데 어째 안 싸우고 살겠냐고. 그렇지만은 이런 자극 하나에도 조금만 배려해주면 그것도 서로에 아껴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내가 진작 그랬더라면 혼자 살겠어. 지나라고. 한 곡 주시기 바랍니다. 제 노래예요. 네. 사랑인지 미움인지 나는 몰랐는데 나를 찾는 네 모습에 나는 알았네. 허공에 떠나러 잘도 불러가는데 내 마음속 그림이 봄이 오지 않나요. 세상에 누르는 게 어디에 있더냐. 삶이라고 별거지냐. 잘 굴러가면 되지. 그것이 인생이고 hey! 우리 시대 뭐 드릴까요? 뭐 드려? 뭐 드릴까? 아니요.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래도 좋다고 그러잖아, 그치? 그리고 남편은 진짜 잘생겼다, 야. 세상에. 어쩜 저렇게 좋은 사람을 고르셨을까? 우리 사장님도 지금 사모님 진짜 잘 만나신 거야. 그럼 저렇게
두 분이 참 잘 만나 백년회를 한다는 게 진짜 복 받은 게 그죠? 그 뒤에 분들 다 어디 갔어? 응? 화장실 갔어요?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 단체로 가나 보다.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신나게 한두 곡 올려드리고 그다음 우리 저기 우리 엔터테인먼트 우리 작은 거인의 예술단의 우리 여성 단장님께서 윤정 단장님이라고 자 여러분 앞에 또 지금 시원히 한번 역할 봐드릴 거예요. 네, 또 재미나게 한번 함께 하시고